네, 관심 많으신 시간이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광 토건, 정치인 인맥주로 종종 엮이는 종목인데 12,400원에 사셨고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뭐 최근 뉴스 찾아봤더니 850억 원의 채무 보증을 섰다고 하고 뭐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런 종목은 뭐 재무적인 부분, 뭐 회사 이슈 다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시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즌 내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인맥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꼭 정치 테마가 움직여요. 추석 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손해 없이 갖고 오면 돼요. 이건 뭐 12,000원까지는 노멀하게 움직이니까 시간을 준다면 레벨업이 될수 있는 자리라 이거는 홀딩, 만약에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웰크론입니다. 8,934원에 비중 15%.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몇월 달에 사셨을까요? 이거 다시 본전 찾을 수는 있나요? 꺾어 들어가는 자리에요. 엔파동이라고 한 애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삐죽삐죽한 거 많잖아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밀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삐죽삐죽한 망한 거 지나가다가 내가 발을 밟으면 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자리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고 넘어가야 돼요. 이 자리를 끊고 넘어가려면 이 거래거든요. 여기서 거래 한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거래가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꺾어 올라가요. 이게 엔파동이에요. 그래서 중간값을 잡아놓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슈, 재료로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라. 근데 문제가 많은 건 신용이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 거래량 여기 뚫고 올라가는 신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레벨업 되면 매도치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손해 안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손해는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은 농심홀딩스입니다. 79,30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게요, 요즘 잘 버티는 것 같다가도 길게 보면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 보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홀딩스 주식 같은 경우 잘안 움직여요. 홀딩스나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잘안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농심 요즘 최근에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 본주를 훨씬 더 좋아요. 농심 관련주. 농심이 훨씬 더 홀딩스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홀딩스보다는 농심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하시면서 종목 패스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은 KPX 케미칼이고요. 52,600원에 비중 15%입니다. 방송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한국증권에서 저위험 중수익 가능한 주가라면서 목표 주가 64,000원 썼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혼나야 돼요. 그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랑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면 이 거래 보세요. 이게 1700주가 거래돼요. 이게 거래량, 이거 하루에 거래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거래가 없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 없는 걸꼭 사고가 나는 종목들이 다 거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거 봐봐요. 이게 장난하는 거지. 이게 3주, 2주, 3주, 20주, 10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야, 이거 갑자기 막 쭉쭉 올라가요. 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요. 7주, 1주, 2주, 3주.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는 꼭 사고 나는 종목들 보면 거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금 100%짜리.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래 없는 거는 우리 보지 말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땐 거래대금 많은 종목 위주로 선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자주 방송 출연한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신규 매수 고민하시네요.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화장품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떻게 날 거냐면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한번 오지 않을까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가 제일 못 올라간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LG 생활건강 같은 거는 신고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연말까지 계속 보면 손해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물량을 늘려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예, 그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것 같고, 물량을 모아서 20만 원 위에서 팔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 가능으로 한번 투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상신 브레이크냐, 평화 홀딩스냐, 둘 중에 뭘 고를까요? 일단 오늘 둘다 힘은 좋네요.
아, 두 개 다 별로 안 좋은데. 예, 두 개 다 안 좋아요. 두 개 다 거래가 없는 것들이라 거래 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아예 자동차 하려면 현대 모비스가 훨씬 더 좋아요. 모비스가 현대 모비스나 예, 현대 모비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이런 종목으로 좀 가는 게 낫고 자동차는 글로비스도 괜찮아요. 글로비스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세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저런 조그만 종목은 하지 마세요. 두 종목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보다 현대 글로비스 쪽이 조금 더 괜찮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은 리노공업도 신규 매수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꺾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입니까? 네, 네 맞아요. 꺾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런 종목 스몰캡이잖아요. 예, 이 종목은 전고점 한번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띠 삐죽한 거 한번 꺾어서 올라가요. 이쪽으로 꺾어서 잡아가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종목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14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높은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그 빠지게 되면 이런 종목부터 먼저 빠져. 그러니까요 높은 건 하지 말고 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산 꼭대기에서 잡는 것보다는 이게 실력이 되는 분들은 잡아도 돼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패스하면서 다음 종목은 만도예요. 만도도 자동차 관련 주잖아요. 방금 전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만도는 또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만도는 좋아요. 가격이 좋네. 예, 원래 우리 살 때는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보고 가격이 싼 거냐 안 싼 거냐라고 했을 때 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아 보여요.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4만 원까지는 봐도 돼요. 아까 그 상신보다는 만도가 더 낫네요. 현대글로비스보다 만도가 낫고 근데 현대모비스보다 만도가 더 좋아 보이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 만도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는 좋겠네요. 현대글로비스보다 좋은 자리 그리고 현대모비스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다음은 모베이스 전자로 넘어갑니다. 1,400원의 비중 10% 손실 중이네요. 1,30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자리입니까? 이것도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정치 테마 인맥주로 엮여가지고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한 번도 움직여요. 근데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은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돼요. 급등했으면 팔고 나오는 게 낫거든요. 이 종목도 1,7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갖고 있다가 1,700원 오면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이 나아요. 짧게 치고 나와야지 오래 갖고 있다면 아래 위도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의견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신세계 INC인데 오늘 유독 신세계 관련주 문의가 쏟아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가격은 1.96% 하락하면서 12만 5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 13만 5천 원짜리를 부쩍 부담스러워하는 주가 흐름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판단 주실까요? 이것도 그냥 끌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거래가 없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도 하루 거래가 3,900주니까 거의 흐름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건 또 한번 움직일 때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가격 메리트는 있는 자리라 종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는 거라 시가총액도 조금 있는 종목이라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패스하는 게 나아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록뱀인데 2,000원에 사셨고 비중 10%입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죠.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했다고는 하는데 오늘 막상 대보니까 음봉이 출현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세는 오늘까지일까요? 대한민국 단타쟁이는 다 붙어있어요. 대한민국에 주식 조금 한다는 사람은 다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 힘들게 만들잖아요. 개인들이 매매하기 힘들어요. 종가에 이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가요. 위쪽으로. 여기 분봉에서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깨냐 안 깨냐. 근데 여기 저점을 쫙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20분봉도 잘 봐야 돼요. 10분봉도 봐야 되고 20분봉을 잘 봐야 돼요. 봉 두 개짜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잡아주잖아요. 이 자리만 안 깨면 오후에 또 올라가요. 종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건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낫고요. 이 자리 넘어가면 19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 좀 홀딩해서 끌고 가는 거 재료가 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로 의견 드리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1300분이랑 함께 시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분 다 같이 축하를 해드립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5,900원에 사셨고 비중 5%인데 현재 가격이 29,000원대잖아요. 수익 중이십니다.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 팔까요?
끌고 가야 되죠. 이건 끌고 가야 돼요. 탁 섰잖아요. 지금 이평선 자리 잡고 거래 잡아놓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종가로 매수해도 돼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꺾이는 자리라 이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거고 거래가 좀 들어온 자리라 이 자리는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다음 실적도 괜찮고 하나 그룹들이 이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종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이 종목 한번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골프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골프존에서 그 스크린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골프 많이 치잖아요. 아무튼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분 사신 가격이 7만 3천 원짜리에서 비중 10%거든요. 본전 올까요? 네. 본전 올 수 있어요. 8만 원까지 가면 돼요. 골프존과 골프 치는 분들이 어디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스크린 골프장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도 좀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좀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8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으로 의견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은 우정바이오 되겠습니다. 14,400원에 비중 10%.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4.53% 하락하면서 11,600원 자리까지. 아, 이거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음압병실을 해가지고 우정바이오가 대장주였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면 이것도 꺾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근데 사지 마시고요. 잘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요. 이거는 한 번 더 꺾어서 올라갈 거 올라가거든요. 그때 잘 팔면 되고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고 마지막 종목 볼게요. 힘스가 되겠습니다. 12,500원에 30% OLED 관련주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뭐 OLED 빅사이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종목은 커버리지 많이 최근에 커버리지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한 것 같아요.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를 좀 하는 종목이에요. OLED는 하반기에 잘 보면 돼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OLED 쪽 애플향 쪽을 잘 집중해서 보면 돼요. 어제도 LG이노텍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힘스도 하반기는 괜찮으니까 사놓고 스몰캡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종가에 매수해서 한번 쭉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하나만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웹젠. 요즘 게임주 강세 속에 웹젠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분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야, 이 종목 매수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지 마. 예. 절대 하지 마요. 제가 웹젠 귀신이에요. 예. 예, 제가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웹젠 여기서 산 사람도 이 꼭대기 산 사람도 꼭 팔아드렸거든요. 여기 봐봐요. 똑같죠. 여기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 보면 삼지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종목은 건들면 안 돼요. 다 목표가까지 이렇게 보면 삼지창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은 거의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올라가더라도 보면 안 돼요. 일단 이 자리는 사면 안 돼요. 물리면 이런 사이클이 똑같이 반영이 돼요. 이게 가격 이론의 재무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리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제가 연구하는 이 사이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목표치까지 다 왔어요. 1코, 2코, 3코, 당구도 3쿠션. 아시죠?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니까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웹젠까지 의견 챙겨드렸고 금요일도 좋은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